안녕하세요. AI를 사용한 3D 모조총기 테러 예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최은성입니다. 먼저 3D 모조총기라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이것을 풀어서 말해보자면 3D를 이용해서 만든 모조총기입니다. 먼저 제가 이 연구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 먼저 아주 미약한 관심으로부터였습니다. 아주 이유가 없는 미약한 관심이죠. 그리고 저는 이 미약한 관심을 가지고 방과후 학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D 프린터를 배울 수 있는 방과후 학교 말이죠. 이 방과후 학교를 수강하게 되면서 저는 3D 프린터와 3D 프린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많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곧 제가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 3D 프린터에 대해서 찾게 되는 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3D 프린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아마도 3D 프린팅 상황은 바람을 유발한다, 3D 프린터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3D 프린터로 피규어나 음식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총기 제작에 대해서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이제 저는 뉴스를 통해서 3D 프린터를 통해서 만든 총기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3D 프린터로 만든 총기가 테러에 사용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죠. 저는 이 3D 프린터가 21세기의 다이너마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노벨이 개발했죠. 그리고 노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이너마이트는 전쟁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3D 프린터가 이 다이너마이트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총기 도면을 인터넷에서 공유를 하려고 한다면 AI가 이것을 감지하고 이 총기 도면을 삭제시키는 것이죠. 이제 제가 AI를 만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기 도면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총기 도면을 360도 돌려가면서 사진을 10장에서 20장 정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모두 AI에 학습시킵니다. 제가 AI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사이트는 Teachable Machine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3D 파일을 사진을 굳이 찍어야 하나, 그냥 파일 그 자체로 분석하면 되지 않냐라는 의문이죠.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연구 중이죠. 저 같은 일개 학생이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먼저 총기는 여러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것은 리버레이터라는 가장 기초적인 3D 프린터블 총기입니다. 이 세계 최초로 인터넷에서 공개된 3D 프린터블 총기 도면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아주 간단한 총기조차도 14개 이상의 총기 도면 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총기를 10장에서 20장 정도 사진을 찍는다고 하였죠. 그럼 단순 계산만 해보아도 최소 140장 이상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총기 도면에 한 10개 정도 다운받았으니 1400장 이상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사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저는 힘들고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서 저는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제는 그대로 가져가되 형식을 산출물에서 에세이로 바꾼 것이죠. 저는 AI와 제 아이디어를 진보시키기 위해서 이어주는 다리로 다른 기업들의 3D 프린터블 총기를 막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시로는 다고마의 함리스 건스라는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고마라는 기업에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해석하자면 당신들 다고마 회사의 함리스 건스 캠페인, 그리고 다고마에서 개발 중인 3D 프린터블 총기를 막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습니까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대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읽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사이트들, 기업들, 그룹들은 모두 3D 프린터를 21세기의 다이너마이트로 만들고 있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저는 이것들에 대항하여서 21세기의 다이너마이트를 21세기의 인류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연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